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렇게 원근 각처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며 찬송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저희들이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천국 복음이 널리 널리 전파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부족한 종이지만은 하나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셔서 저희 이 말씀이 저희 심령밭에 떨어져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 말씀 잘 알죠.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몇 구절이 있는데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 그걸 제가 최고 좋아합니다. 왜? 성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복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얼굴을 우리를 향해서 드사 평강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건 완벽한 복이에요. 완벽한 복인데 그 복이 이루어진 곳이 저는 여기다 이런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어떤 복을 주셨느냐.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거기 지배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돌도 섬기게 되고 짐승도 섬기게 되고 태양도 섬기게 되고 우리가 다 지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배받고 살아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엉터리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김수학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창세기에 복이란 단어가 77번 나옵니다. 제가 유튜브에 이렇게 구글에 찾아보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복이란 단어가 600번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에 대한 설교를 참 많이 해요. 참 많이 하는데 기복사상이니 기복이니 이렇게 그럼 나 그런 분들 보고 그래요. 여보시오, 저주받기를 원해? 예수 믿고? 예수 믿고 저주받는다면 누가 예수 믿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은 첫째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두 번째로는 기업에 주시는 복이에요. 세 번째로는 안전의 복이에요. 이 말씀의 복이. 여기 12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정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이게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때로는 요즘 그 전화가 아무리 해도 공짜잖아요. 카톡 전화, 화상통화도 공짜고. 그러면 이제 한국에 이 사람들이 연락 오면 예배를 드려줍니다. 송구영신 예배도 드리기도 하고 예배를 드려주면서 올해는 이 본문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들 보고 그러죠. 야, 이 남산에, 야 그러면 안 되는데 남산에 있는 나무 정도로 생각하지 말고 이 스콰이아 그 공원에 가면은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가 있잖아요. 높이가 84m, 둘레가 31m. 그 나무처럼 여러분들의 손자와 손녀와 여러분들의 후손을 위해서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그런 원대한 꿈을 꿈꾸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은 반드시 여러분의 후손이 이런 그 스퀘어 나무처럼 세계를 떠받들 수 있는 훌륭한 인물들이 될 거야. 그렇게 기도해라. 이러면은 아멘 안 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아멘 하세요. 예. 그리고 보면은 레드우드 있잖아요. 레드우드에 가면은 나무가 높이가 얼마나 높으냐 하면은 131. 몇 메타잖아요. 하늘을 찌르는 거죠.
저는 시골에서 있어서 제가 다닐 때만 해도 국민학교 한 1,000명 정도 됐는데 운동장이요 직선 거리 100m 달리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라운드는 되는데 그 거리보다도 30몇 m가 더 크다는 거예요. 시골에 있을 때 운동장이 저는 조그만 때 이 세계에서 가장 넓은 줄 알았어요. 그런 그보다도 훨씬 더 넓으니까 얼마나 길이가 기니까 얼마나 큰 나무예요. 당 가본 여기 계신 분들 말고 제 그 친구들인데 그 가본 사람도 있겠지만 너 못 가봤지. 그만치 큰 나무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다는 거는 남산의 그 소나무 그거 말고 그런 나무를 꿈꾸면서 세계를 떠받들 수 있는 위대한 아들, 딸, 딸, 아들이 되도록 기도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보잖아요. 아까 출애굽 말씀하셨는데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은 항상 2인자예요. 요셉이 2인자였잖아요. 2인자면서 애굽의 모든 실권은 다 권력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2인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2인자로. 왜냐하면은 니차드 닉슨 대통령 때 헨리 키신저 국무장관이었잖아요. 중공하고 교류하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플랜대로 어떤 의미에서는 목사님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플랜대로 세계는 흘러가는 거예요. 세계 경제가 이렇게 사이즈가 커졌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 이름 언더하에 세계 경제의 60%가 그 사람들 손안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엄청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했지만은 그 다윗의 기도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세계를 떠받드는 위대한 아들들이 우리 후손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굳게 믿고 기도하는 귀한 목사님들,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요, 두 번째는 딸들입니다. 아들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요즘 보면 딸들만 있는 분들도 있고 아들만 있는 분들도 있는데 이 아들, 딸이 이렇게 골고루 있어야 공평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은 우리 딸들은 궁정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는 모퉁이 돌과 같다. 이 아름다움의 극치를 표현하는 거예요. 전 유럽 여행을 가보고 이러면서 야, 우리는 100년 전에도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달성공원에서요. 북쪽을 향해서 이래 보면은 반은 초가집이었어요. 그게 70년, 60년대, 70년, 60년 말이거든요. 불과 몇 년 안 됐어요. 반세기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때도 그 초가집이었는데 유럽 가보면 그 화려한 집들, 그 천년 넘는 그런 집들도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다윗이 이 궁전도 못 짓고 성전도 못 지었지만은 다윗은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그 외에 나무도 준비하면서 미래의 궁전과 성전을 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딸들은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아름다움의 극치를 여기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함께 하신 우리 목사님들, 성도님들의 딸들은 완벽합니다. 완벽한 딸들이 되어서 세계를 움직이는 세계는 이 남자가 밭전자 밑에 힘력자가 남이잖아요. 밭에서 일하는 것이 남자가 아니고 옛날에는 갈릴레이가 지동설을 주장하기 전까지는 이 지구가 네모 반듯했다 그랬잖아요. 세계를 움직이는 것이 남자고 그 남자를 움직이는 것은 누굽니까?
여자입니다. 그 여자는 세계를 움직이는 남자를 움직이는 거예요. 이 완벽한 아름다움을 가진 여러분들의 딸들, 여러분들의 손녀들, 여러분들이 앞으로 태어날 모든 우리의 후손들이 이런 완벽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는 위대한 인물 될 일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후손에 이루어지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은 기업의 축복입니다. 기업의 축복. 우리 13,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곳간에는 배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들의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들은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대. 참 기업의 복이에요. 곳간에 배곡이 가득했다. 저는 이 농사 짓는 집에서 자랐기 때문에 가을에 타작해가지고요. 곳간에 곡식이 벼가 가득 있으면은 가장 좋아하는 분들이 누구겠어요? 부모님들이잖아요. 왜? 올해는 우리 자식을 안 굶길 수 있겠다. 먹고 사는 의식주가 그들의 우리의 그 당시의 삶은 최우선적이었어요. 프라이오리티였다고요. 가득했다는 거예요. 이 농경사회에서는 농사가 잘 되는 것만큼 놀라운 축복은 없습니다. 왜냐? 마지막에 농사 추수하기 얼마 전까지라도 멸구가 와서 먹어버리면 그의 추수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는 완벽한 축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 말하면 기업하는 자들은 기업이 손실이 없고 이윤을 완벽하게 남기는 기업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다윗의 기도처럼 다윗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업으로도 완벽하게 성공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기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완벽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우리의 양들은 들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천천과 만만이다. 저는 수학을 잘 못해가지고요. 천천을 곱하면 한 100만 정도 되겠죠. 천천을 곱하면 100만 되고 만만을 곱하면 1억 정도 돼. 이 당시에요. 양이 100만 마리, 1억 마리면은 얼마나 부자겠어요. 제가 시골 살 때 어릴 때만 해도 시골 동네에 논이 많고 뭐 이래도 100만 원짜리 부자가 없었어요. 100만 원짜리. 부자가 없었던 50년 전에도 그랬는데 이게 거의 한 3000년 전 이야기잖아요. 3000년 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들의 양들이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는 놀라운 기업의 축복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여기에 함께 하신 분들 다 우리 후손들이 정말 하는 일마다 의사를 하든 변호사를 하든 기업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이 번성하고 번영하는 놀라운 기업의 축복이 있으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다. 무겁게. 이것은 더 이상 받을 복이 없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우리가 욕심이 한이 없잖아, 그죠? 그런데 여기에 수소, 저는 시골에서 암소도 먹여보고 수소도 먹여봤는데 수소는 암소보다 힘이 배 이상 세요. 이 벼를 실어 나르면은 암소는 좀 무겁게 실으면요 불쌍합니다. 요 앞에 요 발이요 이게 곧 부러질 것 같이 헝짝헝짝해요. 수소는 까딱 없습니다. 그리고 암소는 뿔을 때리면은 빠져요. 수소는 뿔이 안 빠집니다. 왠지 아세요? 이 수소 뿔은 이렇게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빠져요.
이 수소라는 것은 얼마나 진짜 많이 실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많이 실고 그 위에 사람이 타도 그냥 가는 거예요. 여기에 더 이상 받을 축복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고를 열어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 후손들의 기업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평안의 복입니다. 평안의 복.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요. 14절 15절요.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실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여기 평안의 복입니다. 요즘처럼 불안한 시대는 없어요. 오늘도 저기 이 목사님 멀리서 운전하고 이렇게 오셨는데 사실은요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운전은 하고 다니죠. 믿고. 그렇지만 이 자동차가 이 스피드가 얼마나 납니까? 진짜 불안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 없다.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 이 당시만 해도 국경이 지금처럼 딱 이렇게 지도가 있어서 이렇게 되어진 세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선시대만 해도 일본 사람들이 사람이라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일본 사람들이 부산이나 목포나 여기 와서 깔짝거리고 많이 침노를 했어요. 뭐 와서 농사 지어놓으면은 와서 뺏어가고 오랑캐들도 와서 뺏어가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젊은이들이 지켜야 되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업적으로도 침노하는 일이었고 농경사회도 벌레도 침노하는 일이었고 우리의 건강에 안전에 침노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나이 들면은 뭐가 가장 큰 축복이라 그래요? 건강이 가장 축복이라는 거예요. 건강하게 안전하게 여기 지켜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린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우리가 나가 막는 일이 없으며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 한국 군대 요즘 거의 해체되어 가는 직전에 있는데 국방이 튼튼하면은 우리가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잖아요. 국방이 튼튼하지 않으면은 언제 전쟁이 일어나서 누가 와서 칠지 모르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안전이라는 만큼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외침을요 960 무드셀라 나이만큼 외침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지켜주셨어요. 많은 침노를 받았지만은 이게 조 목사님들 기도하셨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대한민국이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은 누가 무슨 어떤 소리 해도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과 모르드개를 달려고 십자가를 만들었지만은 그 모르드개를 다는 것이 아니고 모르드개는 승진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불임절로 노임을 받았지만은 하만은 그 모함에 의해서 아들들까지 다 거기에 달렸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안전이라는 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있습니다. 요즘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야 요즘 딱 맞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무슨 요즘 바이러스 있죠? 폐렴, 우한 폐렴. 중국에 지금 만 명 정도 감염이 됐대죠. 만 명 정도 감염이 됐는데 그건 중국 애들 통계고 실제적으로 몇 명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몇십 명 그리고 미국도 뭐 8명인가 얼마에 감염됐다는데 이 예배를 듣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은 우리 거리에 슬피 부르짖는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이
폐렴에 감염되는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 15절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 자자손손 대대에 이르기까지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정말 하나님으로 자기 백성을 삼는 한 사람도 하나님 품에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에서 떠나지 않고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우리 후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 이 놀라운 축복, 자녀들의 축복, 기업의 축복, 안전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을 통해서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한 말씀이라도 바로 전한 말씀이 있으면은 저희 심령밭에 떨어져서 잘 박힌 못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이 말씀 부여잡고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정말 세계를 떠받들 수 있는 위대한 인물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시고 저희 후손들이 경영하는 비즈니스 다 잘 되게 해 주시옵시고 저희들 함께하는 여기 성도님들과 저희 후손들이 정말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